1승에 도전하는 다섯 팀 모두 멋진 무대 보여주셨고요. 네.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떨지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과 보여주십시오. 자, 오늘 아까 중반에 봤을 때는 대충 비슷하게 올라갔는데요. 네. 하죠. 별의 성은 왕자님 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. 5살 동갑내기 휘찬 왕자님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얼마 전 별나라로 떠나신 외할 아버지를 위해서 노래하는 박예림 양입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. 아이고 우리 예림 양 안 보여서 저기까지 나가려 그랬어요. 삼촌 보여요? 네. 보여요. 선글라스 왜 끼고 나왔어요? 부끄러워요. 아니 내 몸이 막 자동으로 막 꼬여요. 아니 저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, 예림양? 사람들이 알아볼까봐요. 아니 예림양 그래도 얼굴 보고 싶으니까 안경 이제 좀 벗어도 될까요? 네. 아유. 예뻐라. 지난주에 방송 봤대요. 뭐라 그래요? 저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노래 부르는 것도 귀엽고 예쁘대요. 예쁘대요. 정말 아침마당 토요일 가족이 부른다 나오면은 뭐 노래도 부르고 네. 소원도 이루어집니다. 그러니까요. 예림 양 바라는 것도 없어요? 소원? 있어요. 동생 났으면 좋겠어요. 아 동생이 생겼으면. 왜 엄마가 표정이 그렇게 어두워요? 아니 엄마 그 동생 생기면 소고기랑 삼겹살이랑 이런 거 다 나눠 먹어야 되는데 괜찮아요? 아, 그건 좀 괜찮아요. 큰... 동생은 유밖에 못 먹으니까요. 병아리 삼촌이 그걸 몰랐네요. 맞네, 동생은 유밖에 못 먹네. 그러니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아 예뻐 어떡해. 자 그러면 우리 6번과 7번을 뽑아야 되는데요. 6번, 7번 번호를 뽑을 기회를 먼저 도전팀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내 사랑 연천댁 팀에서 언니가 나오셨는데 번호 뽑아주세요. 번호 뽑아주세요. 1581에 7번을 뽑으셨네요. 자 그러면 별에서 온 왕자님 팀이 1581에 6번으로 노래를 지금 하고요. ARS는 0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별에서 온 왕자님 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